이번에도 사연이네요. 제가 지금 취직이냐 유학이냐 큰 고민 중입니다. 길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들렸습니다. 편안한 목소리에 안심이 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헨젤과 그레텔 아시나요? 여기 조약돌이 보이죠? 이게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조약돌입니다. 달빛 어둠에서 여러분에게 길을 밝혀주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어요?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걸으실 생각인가요? 제가 집에서 여기 오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한 길은 빨리 올 수 있어요. 한 5분? 걸어서 5분? 빠른 걸음으로?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늘 높은 굽을 신고 다니잖아요. 이유는 그 윗공기가 맑은지 안 맑은지 제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키가 작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오는데 그 길이 많이 울퉁불퉁해요. 그 길을 오면은 신발을 벗고 냅다 뛰면 바로 나장나고. 또 한 길은 어떠냐면요, 굉장히 편해요. 근데 걸어서 한 40분? 중간에 꽃도 펴있고 굉장히 배경이 경치가 좋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걸어오셨던 길들은 어떠신가요? 후회하시나요? 혹시 안 좋은 기억이 많으신가요? 인생에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또 혹시 그 길이 다시 한번 재도전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재도전하십시오. 만약에 그 길이 어두우면 제가 그 옆에서 불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청곡입니다. 길.